8자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요즘 경제 민생 위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정치가 민생의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전하고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좀 더 민생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인 5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에 206억 달러 적자였는데 그것보다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약 4,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 또 저소득층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세대의 부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자의 60%가 2030 청년층 그리고 그중에 93.5%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그리고 고금리 부담으로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이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책이나 또는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 또한 그렇습니다.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들,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산법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시급한 입법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또 어르신 일자리, 청년, 자영업자 지원 예산 같은 민생 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 이런 지적 안 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인권위원회 이사국에 선임됐는지를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그리고 공영 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 자유의 침해죠.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